이번에는 더치빵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덧가루를 뿌려주세요. 밀가루를 좀 묻히고 위에서 밑으로 밀어주시고요. 바닥에 뿌려진 덧가루를 좀 묻혀서 매끄러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가운데에서 위로 밑으로 밀어주십시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밑으로 밀어주셔서 가스를 충분히 빼주십시오. 더치빵 또한 위에서 밑으로 성형을 하거나 밑에서 위로 성형을 합니다. 먼저 위에서 밑으로 성형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노프형보단 약간 긴 25cm 정도 길이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자, 이음을 확실히 봉해주십시오. 풀리지 않도록 밑으로 가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길이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으로 성형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주시고 늘려주시고 이음매를 확실히 봉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25cm 정도 되게 한 다음에 놔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밑에서 위로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음매가 일직선이 되게끔 한 다음에 눌러주시고요. 밀어주시고 이음에 확실하게 붙어있죠? 됐습니다. 다음에 25cm가 되게끔 놔주십시오. 이번에는 더치빵 성형 공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핑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토핑은 맵쌀가루를 큰 스텐볼에다 먼저 부어요. 그리고 소금을 부어주세요. 자, 설탕을 부어주시고요. 밀가루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주걱을 이용해서 문대듯이 균일하게 수납을 해주십시오. 재료들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은 물은 전체 물을 둘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한쪽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고요. 용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가 용해가 다 되면요. 자, 넣어주시고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넣어야 되겠죠? 깔끔하게 넣어주시고. 나머지 물은 대기 조절을 하는데, 왜 대기 조절을 해야만 되냐면, 맵쌀가루를 빻을 때 물에 불리는데요. 그때 이제 물을 불리는 정도에 따라서 대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고 대기를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보시죠. 자, 이렇게 상관하십니다. 이렇게 치죠. 정보를 이만큼 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까지, 물을 이제 섞고 난 후에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그 용해시킨 마가린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제 마가린은 이제 용해를 시킨 후에 여기다 투입할 때는 30도로 낮추어서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가린을 녹여서 온도로 확인을 해보니 30도입니다. 자, 마가린을 넣고요. 이럴 때는 깨끗하게 좀 긁어주시고 깨끗하게 긁은 다음에 자, 균일하게 혼합을 해줍니다. 질어요. 물을 뺐는데 이렇게 질죠? 자, 이렇게 질, 요 정도의 질기입니다. 근데 질기. 근데 요 정도 되면은, 예, 1차 발효를 시켜가지고, 예,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발효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가 끝난 더치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2차 발효가 이제 다 완료되는 동안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더치빵의 토핑도 발효가 다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핑을 바르고 굽기를 하면 되죠. 자, 바르기 편하게 90도 방향으로 돌려보도록 하고요. 자, 발효가 다 된 토핑 반죽을 가져왔습니다. 발효가 다 되면요, 한 번 더 이렇게 문대가지고 약간 이제 반죽이 되기를 좀 질게 만들어 주세요. 발효가 되면 좀 뻑뻑한데 이렇게 문대면 균일하게 섞으면서 문대주면 이게 다 질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진 상태로 만들어야만 바르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발라보겠습니다. 해서 하나를 먼저 발라봤습니다. 자, 반죽을 들어서 놔주세요. 그 다음에 싹 균일하게 펴발라주면 쉽게 바를 수 있어요. 펴발라야 되겠네요. 옆으로.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다 바르고 자, 오븐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